수출과 관련해서 조직화된 선도 조직의 수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전문 생산단지뿐만 아니라 수출 유통 조직을 통합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, 이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서 발효식품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, 발효식품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R&D에 보다 집중하고 이를 바이오 식품 산업으로 연계시켜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. 이런 것이 두 번째로 지적이 됐고, 저희들이 정책 과제로 삼았습니다. 세 번째는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단순한 생산물 구매 형태를 넘어서서 그 기업, 수요 기업이 주가 되지만 수요 기업이 종자부터 선택을 했을 때 재배와 나중에 스펙 검사까지 지역에 있는 공공농촌진흥청이라든지 관련 연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를 지원하고 함께 갖고 나가는 하나의 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좀 복잡하지만 시스템화된 상생협력의 모델을 갖고 나가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행정 감사합니다.